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하태정입니다. 김정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험 사기가 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각종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가 단순한 생계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조직화하고 진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하는가 하면 여러 명이 짜고 수차례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상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년째 교통사고 발생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보험 범죄와의 진정을 선포,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바로 지난주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온 5개 조직 30여 명이 경찰에 근거됐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보험 사기 용의자들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왔던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범인 검거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목적지는 전북에서도 손해보험률이 높기로 유명한 익산시. 저녁 8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주범인 최모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 한 명이 담을 넘어가 대문을 열어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는 순간 집안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예, 경찰청이 나왔는데요. 도주할 것에 대비해 경찰들은 사방을 살피며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옷차림으로 나온 최 씨는 체념한 듯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여유 있게 양말까지 챙겨 신었습니다. 잡았습니까? 그의 혐의는 지난 9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모두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 전라북도경찰청은 이번 보험 사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 인원은 모두 28명.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사무장이 포함됐는데 익산에서 근거한 최 씨를 비롯해 현재 25명이 근거됐습니다. 경제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투기 성향과 또 그 건전한 어떤 그 근로를 해가지고 정당한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단하게 이르지 않고 한탕주의식 성향이 높이 흐르는 그 하나의 그 신종 수법의 하나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 중에서도 익산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최 씨의 보험 사기 수법은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손님들이 수리를 해달라고 맡긴 오토바이들을 1톤 트럭에 싣고 달리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작년 1월에도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짜고 일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 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기 위해 철저하게 각본을 짠 뒤 1차로 그 자리에서 차량을 적당히 충돌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옮겨 최 씨 혼자 길 옆으로 미끄러져 마치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된 것처럼 꾸몄는데 싣고 있던 외제 오토바이에 보상금을 타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기 보험 그런 쪽에는 가입을 않고 그 비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천만 원, 뭐 천오백만 원 정도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그 외제 오토바이 소유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신의 집에다가 수리를 의뢰했는데 그 오토바이를 그대로 갖다 놓고 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도는 경우도 있고. 최 씨가 자신의 보험 사기극에 주로 끌어들였던 공범들은 오토바이 가게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보험료 타게 고장도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가 내가 놀러 갔었지. 놀러 갔더니 사고 한번 내가지고 보험금 타자.
당시 최 씨는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휴대폰을 받기 위해 우측으로 끼어들다 자신의 차를 박아 옆으로 밀리면서 전신주에 2차로 충돌한 뒤 밭으로 미끄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정황이 완벽해서 보험회사에서조차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빙판길 사고였고 또 2차로 전신주까지 충격해가지고 차가 대파된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또 사고 현장에서 우리 차 운전자인 김씨에게 파출소에서 스티커까지 발부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이 위장된 교통사고 한 건으로 보험회사는 최 씨의 가게에서 발부된 견적에 따라 외제 오토바이 수리비 600여만 원에다 차량 수리비를 포함 최 씨에게 대물 보상금만 800만 원이 넘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 씨와 공범은 별로 다친 데가 없는데도 그날로 병원에 가 3주 진단서를 끊고 입원했습니다. 그 바람에 보험회사는 또 퇴원을 하는 조건으로 각 100만 원씩의 합의금을 주고서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엔 최 씨와 공범 단둘이 타고 있었는데 자신의 5살 난 아들도 타고 있었던 것처럼 조작해 상해보험금을 노린 허위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기상해보험이 요즘은 그 담보로 네. 자녀분까지 기본 담보를 하고 있는 특약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혜택 볼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에 받친 것처럼 위장했는데 처음에 모르고 동승했던 종업원은 당시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부딪히는 순간 그 상대편 차량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유턴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유턴을 했으니까 그게 좀 이상했잖아요. 주범인 최 씨는 트럭 밖으로 오토바이가 떨어지지 않자 수리비를 받기 위해 아예 적재함을 열고 오토바이를 논바닥으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밀어서 떨어뜨렸다고요? 네. 누가 했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직접 했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 이렇게 막 밀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난 사람이. 네. 가해 차량까지 이미 사전에 공모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상대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신과 공범 두 사람의 병원 진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 피해액 400여만 원, 대물 피해액 800여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당시 그 피해자들은 그 뭐 입원을 했었습니까? 예, 입원했었고 그 사고 다발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 가해를 하기 때문에 예. 오래 입원 형편을 못했었고요. 예. 합의는 저기에 됐습니다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 편이었죠. 한 일주일 만에 합의가 됐어요? 예예. 예. 보험사로서는 최 씨 일행이 2, 3주에 진단서를 끊어 제출했기 때문에 서둘러 합의금을 준 것이었는데 사실은 단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동승자나 그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세 사람은 전혀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 사장님은 계속 그 다음에도 나와서 근무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입원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진단서가 발부됐을까? 최 씨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병원의 앰뷸런스 기사로 경찰은 병원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에서는 최 씨와의 사전 공모 여부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허위 불황 청구를 했다보면은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자동차 보험이란 말입니다. 각자 지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름대로 사기를 쳤든 어쨌든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치료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파고들지 맙시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시죠. 이미 병원 사무장은 근거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차례에 걸친 위장교통사고로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최모 씨. 이는 병원까지 낀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그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났기 때문에 심한 다친 상태가 아닌데도 그 사무장들과 서로 사진을 짜고 그 허위로 입원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는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발급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에게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사기는 사실상 병원 측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서 들어가도 경추나 요추염자로
2주 내지 3주 진단을 끊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교통사고 환자를 가장해 잠입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원. 취재팀이 신호 대기 중에 가벼운 추돌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피해가 다릅니다. 보험 어디? 보험인데? 삼성전화 보험. 어디 불편하세요? 아, 이건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머리 안 좋은 것 같고 노릇 좀 뭐 해봐야 돼. 상처는 없으시고요? 네? 상처는 없으시고요? 네, 상처는 없어요. 아픈 데가 없냐고 몇 가지 물어본 의사는 대뜸 촬영부터 해보자고 합니다. 사진부터 정신 없대요.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자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CT 촬영. 촬영이 끝나기 바쁘게 검사 결과도 보기 전에 촬영 기사는 이번부터 하라고 노골적으로 권합니다. 나와야 진단이 나와야. 받으시고 여기 가면 이게 지금 봉대포 시킨다고 바로 될 때 좀 며칠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수술 발병 수술 다음에 여자 지금 입원 좀 하고 계시다가 이번 만약에 검체가 됐다 고사가 나와서 이제 뭐 검체를 했다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하대를 봐서 투병하든 아니면 검체나 무슨 며칠 더 입원 기한을 연장해서 입원을 했을 때는 그러면 진단서는 그때 나가면 돼요. 근데 하대 보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입원 안 하고 계시면 부산도 넣었어. 치료만 해준 거지. 근데 입원을 하고 계시면 입원하는 동안에 일을 못 했다라면 좀 부상이 나오거든요. 의사 역시 멀쩡한 목에 이상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합니다. 보세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대나무처럼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옆에는 이렇게 대나무 같잖아요. 그건 모르죠. 모양이 그렇다니. 이게 모양이 원래 이제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빡빡하던 얘기예요. 충격이 가문이라거든요. 여튼 입원해가지고 치료 좀 하세요. 이번엔 전주시에 있는 한 신경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단도 하기 전에 의사가 나서 입원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입원하는 것이 훨씬 많아. 부상비가. 그럼 안 아파도 입원을. 진단이 나와야 입원을. 진단이 나와야 입원을. 아프나 아프고 싶은데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요. 아픈 것이. 그럼 의사 소견서. 근데 내가 지금 주염자요. 주염자야. 뭐 허리가 삐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야 돼.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도 똑같이 목이 경직돼 있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목은 좀 안 아팠지 몰래? 목이 잘 뻗어 나가라 너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목이 일자로 많이 서버리네. 일자로. 입원하시라 해요. 예? 하시라고. 예. 한 2주 정도. 진단은 한 2주 끊으면 되죠. 근데 우선은 하여튼 한 2주 나왔다 치고요. 한 2주 정도. 나는 목이 아프잖아요. 네, 목이 안 좋다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3주. 이제 2주 내지 3주인데. 그 무슨 돈 혹시 지금 나온 거는 뭐 아프네 안 아프네 뭐 아프네 안 아프네 할 것 없어. 그냥 아프다고 하라는 말이에요. 갖고 좀 뭐든 아니다 이거 좀 찍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CT라도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다 아니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입원실까지 잡아주며 요즘 단속이 심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며칠간만 병실을 지키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아니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나온 그런 사고 그 무슨 뭐 경미한 사고 갖고 입원하고 뭐다 그런 것이 전라북도의 보험 급여율이 1등이라니까 갖고 겁나 짱짱해. 요즘은 세게 해. 근데 하여튼 입원하셔갖고 내가 아까 그 우리가 알아서 그것 해줄 테니까 응? 그 나올 때까지는 이거 결시하냐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예?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뭐 내일 모레짜리 나오려나 몰라.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려는 환자와 진료비 청구를 많이 하려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허위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하고도 병실을 지키지 않는 부재 환자율이 해마다 증가, 작년 한 해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입원율을 보면은 약 74%가 되겠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약 13%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입원율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높은 가산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료비 수입을 위해서 입원을 종용을 하고, 피해자는 또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입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발급되는 진단서들이 보험금 지급이나 재판 등에서 구속력을 갖는 증거 자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그것만으로 가지고 진단서가 발급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고, 진단이라는 개념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저 우리가 소견이라는 개념과 진단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진단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무조건 상해 진단서를 끊어 가해자를 압박하는 관행에 세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주에 상해 진단서가 발부됐지만 당시 상황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가해자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거를 구실로 꾀병을 부려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 행위이고, 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고 억울하게 구속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진정한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서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이 타도록 불필요한 수술을 해준 의사도 있습니다. 전북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이모 씨가 작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부탁을 받고 멀쩡한 요추를 절제해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의사도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수술을 시행한 후 그 후유장애 진단 비율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과액 과다 청구해가지고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내게 되면 보험금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했던 것인데, 당시 환자는 1억 원이 넘는 장애 보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수술해준 의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의사를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됐습니다. 그 돈을 의사가 쉽게 말해서 의사가 돈을 받고 할 필요도 없는 수술을 네. 해서 장애 등급을 받게 해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종합병원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유수한 병원입니다. 선생님 가장 계십니까? 퇴직하신 거예요? 언제 퇴직하셨어요?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낌새를 채고 이미 작년 9월 잠적, 현재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엉뚱한 교통사고 피해자로 끼워넣어 보험금을 타는 의사도 있습니다. 지난 98년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 씨는 봉고차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인 이 씨 혼자만 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진술하신 대로 혼자서 운전하신 게 맞습니까? 예. 다른 동승자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보험회사에는 이 씨 말고도 의사인 조모 씨와 또 다른 두 명이 동승했다 다친 것처럼 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조모 씨는 피해자 이 씨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의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 두 명까지 피해자로 끼어넣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의사인 조 씨 자신은 추가 진단서에다 사고로 수액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까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총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의 진단서가 당시 병원을 함께 경영하고 있던
원장인 그의 아버지 명의로 발급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승자들이 혹시 관계 같은 건 안 물어보셨나요? 관계 같은 건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예.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간단히 조사를 하는 거지. 예. 뭐 깊이 있게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서 탑승을 했고, 예. 또 그 운행의 목적이 어떤 건지, 운행의 경위가 어떤 건지. 그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속이려고 들면은, 예. 저희가 그 방법이 없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MBC요. 원장님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시거든요. 지금 안 계세요? 네. 의사인 조 씨는 이미 잠적하고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오늘 환자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며칠째 환자 안 보고 있어요. 며칠째요? 현재 의사인 조 씨는 경찰에 근거돼 자신이 원장인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찍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진단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 하부 조직원들이 대거 가담한 속칭 보험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운전자들 노리는 또 다른 보험사기극을 취재했습니다. 작년 가을 횟집을 경영하는 정모 씨는 대전 충무 체육관 앞 골목에서 손님을 태우기에 차를 정차하려던 순간 좌회전에 진입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일방 통행로인지 모르고 골목을 거꾸로 거슬러오던 참이었습니다. 여기 손님은 나와 계셨고 여기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나와 계셨고 나는 이제 문 열어주려고 내 이제 운전석 문을 내리려고 타는 이제 고개를 딱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와서 이제 받쳐진 거예요 이게. 나도 이제 깜짝 놀란 거지. 놀래가지고 일방 통행인 줄은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아 이 사람들 하려고 하니까 대짜고 하나 산 사람이 이제 운전 안 해가 내려오더니 아저씨 여기 뭐 일방 통행인지 몰라요. 땅바닥을 가리켜서 그제서 보니까 여기 일방통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정 씨가 일방통행로로 들어오긴 했지만 거의 정차한 상태라 상대 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사고 후 행동도 미심쩍었지만 자신의 과실 때문에 따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빠삭하게 알아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랑 벌점 올라가고 벌금 많이 올라온다는 등 뭐 조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등 불편함이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시는 게 아저씨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인사사고 죽는다고 뭐 알고 딸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사사고 같으니까 보험 처리 해버린 거죠. 여기도 이 자리에서.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고 낸 것 같다. 그거는 거의 100% 일부러 사고예요. 다 봐도 그래요. 여기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 네, 다 젊어요. 그리고 막 다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살폈나 어쨌나 아무튼 여기를 계속 돌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 그러니까 그때 사고 나기 전에. 전에. 네, 전에. 같은 애들이. 네, 같은 애들이요. 근처로 왔다 갔다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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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하더라고 언니가. 사고 났으니까 언니 나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 쟤네들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속칭 보험빵을 해오던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모 씨 사건의 범인들도 검거됐는데 그들은 고의 사고였음을 시인했습니다. 골목에 제가 서 있다가 우측에 서 있다가 일반 차 개혁 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 들어온 걸 다 알고 그 오는 동시에 이렇게 와서 받는 거죠. 누가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신호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충무체육관 앞 일방통행로가 역주행 오는 차가 많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행 중 한 명이 신호를 해주면 급히 좌회전을 해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운전자가 먼저 내려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편의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고 또 동승했던 일행들은 다친 데가 없는데도 아픈 척을 해 상대방에게 사고 처리보다는 보험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편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때문에 다소 의심이 가도 대부분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팠습니까? 그때?
실제로 아팠으면 돈방이 아니었겠죠?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다친 데가 없었어요? 다친 데 없었죠. 그리고 치료받을 뭐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네요? 없죠. 근데 그냥 보험금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되니까. 이후 이들은 미리 알아둔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와 조기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주 나왔으니까 얼마야? 보자. 서로 그냥 빨리 태어나는 목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빨리 태어나는 목적으로 우리는 분발 목적으로 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2주니까 얼마 이렇게 합의하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 받고 나오는 거죠. 보험을 받고. 얼마 받았죠? 2주에 한사람 60만원씩. 하루에 6만원. 작년 7월 충남 기동수사대는 고의로 중앙선 침범을 유도 접촉사고를 낸 후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폭력조직 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 1차선에 차량을 세워 진로를 막은 후 진행 차량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반대편에서 전조등을 끈 채 숨어있던 다른 차량이 달려들어 사고를 내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들도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싹 그 뒤를 쫓아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험빵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 가피해를 서로가 짜고 했습니다. 같은 그 공모자들끼리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는데 이번 그 폭력배 조직이 가담한 보험 사기에서 보험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가 그 보험 사기를 하는 대상으로 잡아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전에 사는 최모 씨도 작년 12월 이런 고의 접촉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2차선으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었죠. 비도 많이 오고 살짝 이제 좀 2차선으로 접어들었는데 그 자동차 그 주수대 그 몰딩 부분 어디다 사고 난 그 부위가요. 그 백미라고 살짝 그냥 뭐 충격을 뭐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살짝 부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경미한 또 그쪽도 이제 모르는 게 없다 해서 이제 또 술도 좀 마신 또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통로로 이제 차를 세우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빼는데 이렇게 그 사이드 미러로 이제 봤죠. 그때만 불빛도 안 보이고 차도 오지 않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차량의 백미러가 스칠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동일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식당에서부터 이 가해자들이 계속 미행을 해오다가 우회전하는 그 시점에서 라이트를 끄고 백미러를 살짝 부딪힌 이후에 한 20m 정도 지나니까 그걸 뺑소니로 신고해놓고서 그 이렇게 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피의자들한테 그 피의자들이 이제 뺑소니로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금으로 한 300 이상씩을 그 편취당한 그런 그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은 차량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합니다. 속칭 이런 보험빵을 하는 범인들의 연령층은 주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이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사기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된 일부 병원들이 허위 진단서를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종용까지 하고 있는 일부 병원들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동네 주민 수십 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개인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수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냈습니다. 서민들이 밀집한 서울 장이동, 이 동네 주민 40여 명은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동네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모두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병원에서 식당이라는 최 모 씨와 모 교회 집사인 조 모 씨가 주동이 돼 주민들을 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줬던 것입니다. 그 병원에 원무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그 주도된 아주머니들한테 상해보험에 가입된 게 있느냐?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단서 내지는 확인서를 떼어줄 테니까 그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물리치료만 받아도 내가 그걸 끊어주겠다. 그리고 일주일간 입원했어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끊어주겠다. 이런 사전에 공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보험에 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입을 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평범한 주부인 이들은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진단서만 있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설계사에게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브로커 최 씨와 조 모 씨 소개로 한 보험 설계사를 통해 무려 주민 30여 명이 단체로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험금이 목적이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보통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물론 일가족이 모두 37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복을 해가지고 입원 급여금을 최고 5만 원 선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상품 전체 입어가지고 입을 하신 거죠. 한두 달 보험금을 납입한 후에는 브로커 최 씨가 나서 다리를 다쳤다, 허리를 다쳤다 해서 주민들을 문제의 병원에 소개했습니다. 이 병원은 사무장이 실소유주로 고용 의사를 두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진료비 청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환자들 역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가벼운 질환에도 장기 입원을 원한 것은 물론입니다. 뭐 진단이 입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입원을 시키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줬고요. 심하게는 전혀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꼈던 그 소개자 브로커에게 그 입원 확인서를 갖다 줘서 그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하고. 이들이 덜미가 잡힌 것은 몇 가지 같은 사유로 한 지역에서 보험금 청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심한 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결과였습니다. 2000년 6월 달경에 저희 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됐습니다. 근데 가입된 후에 그 똑같은 유형으로 도봉산에서 넘어졌다, 뭐 수락산에서 넘어졌다, 석계역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 유형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한 몇 달 사이로 보험금 청구가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주범인 브로커 최 씨는 이런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보험금이 나오면 주민들로부터 수고빚자로 3,400만 원의 수수료까지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보험 가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이번에 그 가입을 아줌마, 식당 아줌마 있었어요. 아줌마가 이제 보험 제가 가입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가입을 했었죠. 아, 그때 뭐 여러분이 가입하셨어요? 그 외에도 수십만천도 제가 잘은 모르는데 경찰을 전문의 경찰을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경찰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수없이 이렇게 가입했다고. 그 아주머니께서 뭐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가입을 권유하시던가요?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는 문제의 병원은 이들이 이번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천여만 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된 상태인데 사무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고 이제 어려워서 보험을 들었다 하니까 그 보험금을 이렇게 탄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늘려달라 그래요. 어려우니까.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의 입원율을 축소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병원 측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보통 한두 달 입원이 대부분이었지만 공단에는 입원 일수를 단축해 30일 이내로 청구한 것입니다. 추가파 탈출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입원 청구가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들을 통계 분석에 의하면
평균 한 20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해 환자의 경우 사후 공단 측이 환자에게 진료 내역을 확인하는데 환자와 병원이 공모하는 경우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문서로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적발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짜고 하는 경우에는 담합해서 환자하고 의사하고 담합해서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병의원 약국에 대한 그 실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병원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취재 중 경북 안동의 한 정형외과에서도 보험 환자들에 대해 허위 진단과 과다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작년 9월까지 병원 구급차를 몰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 밥도 안 먹었고 물리치료도 안 받았고 잠도 안 잤고 주사도 안 맞았어.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었지만 저가 일괄적으로 전부에 정리 저는 저 참 정리를 하죠. 그럼 사무장이 이 사람이 퇴원했다. 그러면 모든 걸 그날 전부 정리를 해서 보험에서 청구하면은 그 청구한 돈은 보험회사에서 그 원장 앞으로 입금 다 되죠. 그 우리가 그 일부 확인하는데 거의 쉽게 말하면 전부 환자들 입원하지만 볼펜 장사만 거죠. 볼펜 장사만. 환자는 없이. 환자는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원 환자로 되어 있는 가짜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시 부부는 그 증거로 병원 측이 작성한 식대 장부를 꺼내놓았습니다. 작년 9월까지 부인이 병원 측과 한 끼당 4대6으로 나누기로 하고 병원 식당을 맡아 해왔는데 장기간 밥을 안 먹은 입원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장은 환자가 병원에 있는 환자가 밥을 먹었다고 해가 돈을 줄라니까 환자는 없는데 돈 줄라니 자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확인해라 이래가 철저하게 확인해라. 권 씨 부부가 갖고 있던 45개월치의 장부를 분석해본 결과 2주 이상 식사를 안 한 환자가 무려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교통사고로 290일이나 장기 입원했던 최모 씨. 그는 처음 10일간만 식당밥을 먹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권 씨는 이게 실제 병원에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서류상은 입원해가 있죠. 서류상 입원해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장기 입원을 해놓고 실제 병실에는 없는 소위 나이롱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최 씨를 찾아갔지만 자리를 피하고 없었습니다. 아저씨 한테 좀 물어보려고. 예. 뭘 물어보려고 했니? 아저씨가 식사를 안 했어요. 나하고 밥은 나왔으면 밥 먹기 싫으면 나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밥 안 먹는 거 갖고 또 그것은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그 병실이 몇 층에 있었습니까? 몰라요. 아니, 몰라 난 몰라. 우리 애기 아빠 오면 무조건 몰라 한다. 몰라라 가라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고 나는 모르면 나는 모르. 우리 애기 아빠 오면. 아, 아기 아빠 어디? 우리 애기 아빠도 볼일 보러 갔어요. 어디? 그렇다면 최 씨는 290일이나 장기 입원을 할 만큼 상해를 입었을까? 취재팀은 보험회사에 가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97년 4월 공주에서 추돌사고가 났었는데 당시 초진을 했던 공주의 한 병원에서는 최초 사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예. 통상적으로 목, 허리의 병명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그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병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부러지고 뭐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예, 골절이라든지 예. 이런 병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쇼크라든지 뭐 염좌? 예, 염좌성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러나 안동의 정형외과로 옮기면서 60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그 후 97년 8월부터 98년 6월 말까지 무려 290일을 입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입원에 있었을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갔을 때도 외출하고 없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에는 290일 동안 하루 두 번씩 꼬박꼬박 주사와 매일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계속해서 한 몇 달간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입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입원했다고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습니까? 그 환자는 자기가 아침 점심 저녁도 안 먹고 예. 또 저녁에 환자가 병원에 있지 않았다면은 예. 그거는 통원으로 간주해 줘야 되는 것이 예. 맞다고 봐지는 거죠. 식대가 거기다 먹지도 않은 식대를 290일 동안 3끼씩 꼬박꼬박 먹은 것처럼 200여만 원. 그래서 이를 포함해 최 씨의 진료비로만 무려 1,100만 원 정도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구될 수가 있는 겁니까? 식사를 안 했다면 청구하는 건 부당 청구지요. 부당 청구죠? 예, 예. 병원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터뷰에 응할 수 없으며 진료비 청구는 사무장이 알아서 했으므로 자신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식당 뭐 밥 먹었다는 표시 명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조사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조사 단계 아직 조사 단계입니다. 그 어쨌든 병원에서 작성한 게 맞죠? 아 맞는데 조사 단계니까 그거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네. 매달 그 지불하실 때 이걸 보시면 그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보세요? 안 봅니다. 그거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식당 임금을 주십니까? 돈이 얼마나 가고 주죠. 돈이 얼마나 가고. 돈이 얼마나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 표지만 보고 줬단 말이에요? 뒤에 그거만 보고 주죠. 그거만 보고? 저는 안 봅니다. 내용을 안 봤다고요? 여기 아니고 사무장이 네. 얼마나 하면 나는 주죠, 돈을. 식대를 왜 다 청구했습니까? 이렇게 식사 안 했는데. 씨 같은 경우는 예. 290일 중에서 10일 먹고 예. 280일을 안 먹었는데 그 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만 원 가량 되는데 그걸 왜 청구하셨어요?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일일이 뭐 정신을 안 먹는지 증상을 안 먹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괜히 그 환자가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먹은 걸로 해서 올린다 이 말인가요? 최소한 식대가 과다 청구된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실제 먹지도 않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를 이런 식으로 청구했다면 그 금액만 수천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 정형외과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및 과잉진료, 그에 따른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누출되는 보험지급 액수가 한 해 평균 약 1조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범죄 적발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보험 사기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는 날이 갈수록 진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앞으로도 보험 사기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 사기의 예방과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라북도. 일부 보험사들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지점들을 이미 폐쇄했고 앞으로도 보험 영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보험사라고 한다면 그 이익이, 그 혜택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관행에서 잘못된 어떤 행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호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지 단순히 영업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보험 고유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책임을 반기하고 회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현행 제도 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금의 허위 여부를 따져 손실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로서는 일단 청구되면 정해진 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클레임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기 혐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정밀 조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밀 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사실 그 약관상으로 보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민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상과 직원들이 당하는 신변의 위험 역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자 점검을 저희가 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공기총으로 살해 위협도 받아봤고 소위 불량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한테 폭언 내지 뭐 심지어 뭐 심한 폭행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당한 것도 부지기수고 일단은 언어폭력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렵죠. 저희 직원이 가서 방문하자마자 그냥 쌍소리로 위협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향후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협박과 위협은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돈을 지불하게 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폭력배 조직이나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그러한 그 보상 처리에 있어서 일반 보상 처리하고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적게 차이 나도 한 3배 내지 4배의 차이가 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00만 원 정도 보상이면 끝날 사항도 1000만 원, 1500만 원씩 그 폭력배 조직이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다 하는 것들이 보험회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라든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 간 정보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손해보험을 제외하면 이런 공조 체제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모든 보험회사들이 뭐 경품을 할 때 상해보험을 하나씩 주는 정도로 상해보험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해보험이 뭐 자동차 보험과 거의 같이 여우려서 보험 사기에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 중복보험을 척지 철저히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유사보험에 관련돼서는 지금 전혀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라든지 뭐 수협, 농협, 우체국 등등에서 유사보험에 관련된 상해보험 정보는 전 어떤 보험권들이 광범위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돈 많은 보험회사의 돈을 나눠 갖는 것 좀 무슨 문제냐는 사회의 도덕적 해이, 즉 보험 사기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관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탈세나 횡령 못지않게 보험 사기를 중범죄로 인식, 처벌도 무겁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신체적인 피해나 억울한 형사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단위로 보험 사기 방지국을 두고 전국의 보험회사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실시간으로 보험 사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험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 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